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는 운동회를 여는 학교들이 많죠. 자치구들도 구별로 주민체육대회를 열어 상황을 이뤘습니다. 서초구도 반포종합운동장에서 동별대항전 형식의 체육대회를 개최해 주민 7천 명이 참여하는 등 상황을 이뤘습니다. 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4일 오전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설의 글로벌 빌리지센터에서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생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받아들이는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정성스럽게 작성한 감사의 편지를 선생님 앞에서 읽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카네이션이 한국에서는 감사의 의미라는 문화적 차이도 경험하게 해준 이번 행사는 나라 간의 문화적 차이를 떠나 감사라는 공통된 마음을 느끼는 기회가 됐습니다. 2008년 6월 4일 문을 연 설의 글로벌 빌리지 센터는 설의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일주일에 2번 진행되며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도 배울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지난해 여름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는데요.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풍수의 대비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김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시간당 최대 200mm 이상 쏟아진 집중호우. 계곡에서 떠내려온 토사로 산사태 피해가 속출했던 우면산 인근 지역에서만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 복구공사는 마무리 단계. 서울 서초구 일대 70%에 해당하는 4만 1,500여 세대는 다음 달 말까지 저지대 주택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집마다 대문 앞에 40cm 높이의 차수판을 설치하고 하수관 역류 방지를 위한 양수기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올해는 사방댐 공사를 하고 골막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산사태가 전혀 없도록 공사를 하고 그 밑에 물이 내려오는 것은 침사지를 만들고 하수관을 확대해서 하천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침수 사고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1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서초구 주민의 행복지수가 7.24점으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 7.15점, 동작구 7.06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서초구 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6.63점으로 7.1점을 기록한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행복지수란 건강과 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 등에 대해 주민 스스로 느끼는 만족도의 평균지수를 뜻합니다.